이어서 컬렉터블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터블 프로토콜 뭔가 말은 좀 어려 보이는데 사실 어려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었죠. 이전에 봤던 것들은 이나임이나 스트림 같은 경우잖아요. Innumerable, Lover 혹은 Streamable, Streamable, Stream 임. Innumerable이라고 한다면은 Innumerable과 Stream, 이나임과 Stream 둘로 표현할게요. 이나임과 Stream은 둘 다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죠. How to consume data.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와서 다 가져다 놓고 앞에 늘어놓고 먹겠다는 것이 이남이고 스트림은 먹을 만큼만 먹고 모자라면 또 가서 가져와서 또 먹고 모자라면 또 가져와서 가져와서 또 먹고 하는 게 스트림 방식이에요. 그죠? 두 가지 패턴입니다. 근데 이번에 collectible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collectible은 How to prepare data라고 해야 하나요? prepare가 아니고 yield가 나으려나? yield data. 데이터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는 거예요. produce가 좀 더 적절하려나요? produce data. yield란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yield라는 다른 의미가 사실 또 쓰고 있는 게 코딩 프로그래밍에서 yield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고 produce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정확히 말한다면 produce 한다거나 혹은 assemble 한다거나 혹은 combine 한다거나 어쨌거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burst라고 할까요? burst. 반대되는 개념. 얘와 이남과 스트림과 반대되는 방식이 collectible이고 그리고 comprehension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거예요. comprehension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법을 통해서 글레마죠. 글레마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collectible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죠.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프로토콜이 실행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남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면 이남 into에서 1에서 5까지 레인지죠. 그런 다음에 빈 리스트를 쓴다고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딱 띄어서 나오죠. 그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맞죠? 만들어내는 방식.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남 into 1, 5 원래 이렇게 이미 데이터 들어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 이렇게 추가해서 붙이는 거죠. 이것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여기는 데이터를 IO stream, standard input output line. IO stream, standard input output lin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standard input output이라고 한다면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standard output이니까 프린트나 모니터로 보여주라, 이 말,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동절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hello 하면은 hello 나오죠. Jupiter 하면 Jupiter가 나오죠. team 하면 team이 나오죠. 앞에 있는 것이 input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output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comprehension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for 문장입니다. for 문장을 보시면은 1, 2, 3, 4, 5라는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x를 봤습니다. 패턴 매칭이에요. 여기 x는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for 문장이 얘와 1과 x를 패턴을 매칭시킵니다. 그럼 x는 뭐가 되죠? 그렇죠. 1이 되죠. 그 1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 해서 리턴되는 값이 1. 다시 패턴 매칭 두 번째 것을 2와 x를 패턴 매칭시킵니다. 그럼 x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따라서 x 곱하기 x는 4. 4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comprehension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서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고 두 개의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장 x가 4보다 작다 라는 문장. 그러면 얘가 여기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으로 전달되죠. x가 4보다 작다.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면 2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false가 되면 실행되지 않는데 1 같은 경우는 false가 되지 않죠. true니까 들어가고 실행되어서 1이 나오고 2가 전달됐죠. 3도 전달되죠. 2가 전달돼서 4가 나오고 3이 전달되어서 9가 나오고 4가 전달되니까 if 걸리죠.
걸려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식이에요. innumerable thing. 이게 innumerable 한 thing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innumerable thing으로부터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패턴 매칭을 해서 x의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x 값을 구한 다음에 그 x가 여기로 전달되고 여기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x, y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렇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5, 6, 10, 12 혹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1, 5, 1, 6, 2, 5, 2, 6 이해되시죠? 화살표가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민맥스는 마찬가지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민맥스가 이것이 여기로 들어오죠. 패턴 매칭, 인유머러블 하니까 얘와 얘를 패턴 매칭시키면 민은 1이 되고 맥스는 4가 되죠. 요 값이 여기로 전달됩니다. 민, 맥스. 민과 맥스 사이에 레인지가 만들어지죠. 레인지가 만들어져서 각각이 n으로 전달되죠. 그렇죠? 첫 번째로 볼까요? 1과 4. 1과 4과 1과 1과 4가 가 전달되면 어떻게 되나? 얘가 1, 2, 3, 4가 되겠죠. 1, 2, 3, 4 중에 되면은 얘는 innumerable thing이죠. 그죠? 그래서 1이 n으로 가게 되죠. n이 여기로 오죠. 그죠? n은 1. 다음은 여기서 전달되는 거 2가 전달되죠. 2가 오고 2, 3이 전달되고 3, 4 끝났죠? 두 번째 2, 3. 2, 3이 들어가죠. 여기가 2, 3이죠. 민맥스 2, 3. 2가 전달되어서 이게 2가 오고 3이 오고.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른 것도 간단히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플러스 데이트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는 플러스 데이트, Y는 플러스 데이트 똑같죠? 화살표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똑같죠? 8, 8, 64, 64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데 X가 Y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는 32가 되죠? 따라서 32개의 값이 만들어지는데 그 32개 중에서 뭐예요? X 곱하기 Y가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만 X, Y를 뽑아라. 그러면 이 값이 빠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외에도 예제가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report 동작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 bitwise operation인데 bitwise operation은 별도 bit string이라고 표현합니다. bit string은 별도로 이 기호가 bit string 기호예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그래도 말을 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면은 이 헬로우가 헬로우의 ASCII 코드 각각이 CH에 들어가요. 그래서 CH가 나오고 여기에 ASCII 코드가 다시 문자로 변환되어서 헬로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스트링과 컴프레헨션 부분도 간단히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십시오.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도 예제들이 같이 나와있죠. 요 예제들도 바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입장은 간단하게 끝내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상당히 재밌는 문제예요. 저도 풀어봤는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 해서 제7장에서 우리가 스팸 펑션을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스팸 펑션을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컴프리헨션입니다. 포 문장을 이용을 해서 2부터 n 사이의 프라임 넘버, 소수죠. 소수의 리스트를 리턴하도록 작성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텍사스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세율, 소비세의 세율이 이렇단 말이에요. 텍사스 주의 소비세는 0.088%이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캐롤라이나는 7.5%가 소비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것은 오클라호마, 어떤 것은 텍사스, 어떤 것은 뭐 쭉쭉 나 있죠. 캘리포니아도 있죠. 이 중에서 NC인 경우에는 0.05%의 세율을 적용해서 토탈 가격이 항목을 더 추가를 하고 TX의 경우도 이 0.08의 세율을 적용해서 토탈 항목을 추가를 하되 다른
NC도 아니고 TX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net amount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적는 별도의 항목, net amount가 아니라 total amount라고 하는 항목을 더 추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서 total amount라고 되어 있죠. 천천히 한 번씩 요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